네, 안녕하십니까. 성바로스대 황혜수 인야쇼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탐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구체적인 어떤 그 죄의 모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은 음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음란 혹은 뭐 음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조금 이렇게 상기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하고 맺는 관계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우리들은 다 나름의 어떤 이제 성적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요즘은 이제 성적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다수는 이제 어떤 남성이거나 여성 뭐 이런 이제 시기니까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들 이제 사고방식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 서양 언어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 언어에 보면 그 언어의 그 단어들마다 이것이 이 단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런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혹은 여성, 중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이들은 중성이에요. 서양 언어에서.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애들도 어렸을 때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잖아. 근데 왜 애들은 중성이야?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그 형태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그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커서 이제 어떤 이제 성인이 돼 가면서 뭔가 이렇게 남성 여성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어떤 성 역할이 나타나니까 어렸을 때는 중성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렇게 타인과 자기를 비교해가면서 어떤 이제 자기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나는 여자구나, 혹은 뭐 나는 남자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나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이 나타날 때 자기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과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왜곡돼서 길을 잘못 두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은 에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부르죠. 성적인 사랑 우리가 뭐 에로틱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뭐 에로 영화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에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로스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성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사랑 이건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필로스라고 해서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요한복음이 거의 끝날 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처음에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야기로 하셨다고 아가페를 써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무서워져서 그 순간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두 번 그렇게 아가페로 물어보다가 나중에 이제 필로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서양 그 특별히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결핍된 사람이 하는 사랑이에요. 결핍된 존재가 하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대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뛰어놨기 때문에 이제
원래 붙어 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핍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나였던 것이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나였던 그 존재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결핍된 존재가 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다만, 아가페적인 사랑, 하느님은 전혀 결핍된 게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느님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그냥 무상으로 자기가 전혀 아쉽지도 않은데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것이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하느님께서 정말 결핍된 것이 많고 부족하고 가난한 존재인 인간이 된다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유다인들은 표징을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만을 찾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에로스는 우리를 관계로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여성을 찾게 되어 있고 여성은 남성을 찾게 되어 있다. 결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딸은 아빠하고 친하고 아들은 엄마하고도 친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자연이라는 겁니다. 자연인데 에로스는 우리를 관계로 부르는데 이 관계가 부정될 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하고 맺는 관계가 왜곡되었을 때 이것이 음란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관계가 부정될 때 성이 왜곡돼서 음란이 된다. 그래서 음란하고 탐식은 같은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아까 이제 배가 불러지면 탐식으로 이제 뭐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음욕이 생겨난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탐식은 음란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요한 클리마쿠스 같은 교부는 나의 첫째 자녀는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의 첫째 자녀는 음란이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냐면 탐식이에요. 탐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첫째 자녀는 음란이다. 그래서 이 탐식과 음란은 공통되는 점이 좀 있는데 탐식과 음란은 둘다다 오감이 모두 관계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이 다 관계돼요. 시작은 시각으로 시작됩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돼요. 보는 것으로. 자,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탐스러웠어요.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봤거든요. 딱 보니까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먹음직스럽잖아요. 만져봤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시각으로 시작돼요. 시각 보는 것으로 탐식도 먹는 것도 사실은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또 음란도 사실은 시각으로 시작됩니다. 보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한 여인을 바라보면 그 자체로 간음하는 것이다. 시각입니다. 시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촉각이에요. 만지는 거. 마지막이 촉각입니다. 자, 이런 이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먹는 것과 특별히 이제 먹는다고 할때 이제 음식들 그 중에서도 이제 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수도원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수사님이 한 분이 살았대요. 이제 유럽의 어떤 수도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수도원들을 옛날에는 이제 수도원에서 술을, 포도주를 담궈요. 왜냐하면 이제 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면 지하에 서늘한데 그 포도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 창고가 있어서 그 밑에 포도주를 쭉 이렇게 포도주 통이 있어가지고 포도주가 다 이제 보관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큰 수도원인데 그 수도원에 어떤 형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만 되면 멀리 내려가가지고 그 포도주 창고에 내려가서 한 잔씩 홀짝딱 하고 이렇게 한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티가 나겠죠. 아무래도 술이 아무리 많아도 다 아는 거죠,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수사를 어떡하나. 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술 버릇을. 그래서 이제 매일 술을 먹는데 술을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막 고민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형제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러면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방법을 이제 하나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이니까 뭐 전기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미리 가서 이제 이 형제가 딱그 시간이 되면 이제 포도주 창고로 내려오니까 미리 내려가서 숨어 있었어요. 포도주 창고에 저기 포도주 큰 이제 통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계단에서 저벅저벅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촛불을 켜들고 그래서 이제 끼 이제 열쇠를 이제 숨겨둔 열쇠를 열고서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껌껌한데 이렇게 이제 불빛이 조그만 해갖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원장님이 뒤에서 몰래 포도주통을 막 흔들었어요. 덜그럭 덜그럭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뭐 이렇게 빈 창고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이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제 숨어서 이렇게, 히히히히 이러면서, 나 귀신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구 놀래라. 원장인 줄 알았네. 이러더니 태연하게 그냥 술을 한잔딱 마시고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아, 원장, 아, 실패. 이거 어떡하지? 이제 또 고민을 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아, 이제 저렇게 겁이 없는 형제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면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형제가 내려오면 이제 늘 자기가 따라먹는 전용 이제 그 유리잔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가서 유리잔 밑에다가 그 마귀의 그 얼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뻘건 이제 마귀 얼굴을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포도주 미리 내려가서 창고에 내려가서 원장님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이제 형제가 또 몰래 내려오더니 또 이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껌껌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유리컵, 유리잔에다가 포도주를 다 따라가지고 딱 이제 마셨어요. 마시고 있는데 다 마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닥이 보이잖아요. 보니까 시뻘건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못된 마귀놈아, 내가 너한테 이 좋은 술을 한 방울이라도 양보할 줄 아느냐 이러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연하게 다시 올라갑니다. 실패. 그래서 이제 고민이 이제 또 생겼죠. 그래서 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아, 역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이 정말 이 수사님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예수 성심, 그 이제 그 심장이 있고 탁 피가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에 탁 예수님의 심장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걸 이제 그 상본을 이제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딱 마시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불타는 심장이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핏방울이 탁 떨어지니까
주님 그 거룩한 예수 성심의 핏방울 제가 마지막까지 다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마시고 올라가더랍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 무슨 얘기냐면, 이 탐식하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뿌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 특별히 이것이 이제 먹는 어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깊은 우리의 본능하고도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음란하고도 사실은 깊이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을 찾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쾌락. 그래서 자기의 충동을 절대화합니다. 나에게 이제 올라오는 육적인 충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충동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분명히 어떤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을 단지 그 사람의 육체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음란입니다.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물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물체화, 물건화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니까요. 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거,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칼 마크스가 쓴 말입니다. 칼 마크스가 쓴 말인데요. 물화, 물건화. 이것이 원래는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사고 팔잖아요. 돈으로 사고 파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자식들을 엄마 아빠가 키우고,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하러 나가면 한 사람은 안에서 이제 애를 키우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가정에서 양육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되고 다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돈을 줘서 맡겨가지고 키우는 모든 것이 다 돈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이제 돈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돈으로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나 그 사람이 자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돈을 주면 다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로 그래서 사람이 마치 물건화된다. 물화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굉장히 탁월한 그 시각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소외 뭐 이런 이제 개념인데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소외 개념하고도 같이 통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물화하는 것, 타인을 물화하는 것, 특별히 이렇게 이제 자기 쾌락, 자기의 어떤 충동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육체만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태도도 사실은 무서운 죄가 된다. 그래서 어떤 한 주체로부터, 어떤 한 인간으로부터 그 사람의 육체와 인격을 분리해서 그 육체만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육과 정신의 어떤 일치가 깨져버리고, 예, 그래서 나의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타인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실은 이제 미투 운동 이런 게 되게 이제 활발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말 폭력적인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이제 정말, 정말 긴 역사 동안에 이제 당해왔던 고통들이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분출되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한 인간으로 대우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어떤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할 줄 아는, 여성을 여성으로, 남성을 남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세들이 정말 필요한 때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성 운동, 페미니즘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의 어떤 운동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말할 때 사물화, 물화라고 할때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하자면 레이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레이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레이라고 하는 말이 레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거든요. 레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단어 자체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물건으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존재를 물건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뭐 한국의 남성들도 뭐 크지 않은 그런 대우들을 많이 받아왔죠. 뭐 저도 뭐 군대 가서 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뭐 마치 정말 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많은 어떤 것들이 사실 있었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탐식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뭘 먹는가, 우리가 어떤 걸 먹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다시 하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또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투 그러면 남자들은 그러면 뭐 우리 전부 잠재적인 성범죄자인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또 불만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 믿음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나를 믿어주면 내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면 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볼때 제가 좀 사랑스럽습니까? 정말이요? 믿어드릴게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주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것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어떤 열대 지방의 어떤 나라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어떤 항구에 들어갔는데, 아침인데 굉장히 그 어떤 항구에서, 조그마한 항구예요. 근데 항구 앞에서 어떤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을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이 부인은 이제 여성인데 막 맞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막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맞고 있는데, 뭐 아무도 어떻게 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누가 말려주거나 뭐 경찰에 가서 뭘 해주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배가 이제 항구에 접안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사실은 이제 그때는 아주 이제 지금에 비해서 젊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막 20살 뭐 이렇게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제가 이제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이 마침 성탄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열대지방이니까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가 돼서 그 해변으로, 바닷가로 헤엄을 치러 갔어요. 헤엄을 치러 갔는데, 헤엄을 막 치고 있는데
그 해변 위에 조그만한 이제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시는 이제 영감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분이니까 이제 피부는 좀그 아주 까맣고 까만 데다가 머리카락은 또뭐 이렇게 약간 노래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영감님이 저를 막 손짓을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저를 보고 오라고 그래서 좀 음식 좀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열대지방에 좀그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쫙 차려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성탄절이라서 성탄절 음식이다 이러면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고맙죠.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먹으면서 사실은 저도 신자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말하자면 그분도 신자였던 거예요. 가톨릭 신자여가지고 제가 이냐시옵니다. 뭐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그날 아침에 봤던 어떤 그런 그 폭력적인 모습,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하고 그런 어떤 또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성탄절이라고 초대해가지고 잔치 음식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아주 극명한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 아,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나의 쾌락의 도구로 상대방을 그냥 사물화하고 그래서 그 타인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성적 욕구,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나쁜 거냐? 근데 사실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많이 낳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를 관계로 부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성과 남성의 일치, 남성과 여성이 일치하도록 하는 어떤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욕망에 과도하게 집중할 때 그것은 폭력성을 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 전체하고 관련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 전체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에게 나 자신의 전체를 선물로 주는 것이고 혹은 타인을 전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에로티시즘이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에로티시즘으로 축소된 성에너지는 본래 주체, 인격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서 우리를 분열시킨다. 우리를 나눠버린다, 인간을. 그러나 이 성에너지를 우리가 사랑을 지향하면서 사용할 때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사용할 때이 성에너지는 일치하는 우리를 일치시켜주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일치시켜주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는 이런 언어, 이말 자체를 동반하면서도 이말 자체를 확장하는 언어다. 몸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끔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인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닿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닿기만 해도 막,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장난 삼아서 어떤 형제들은 저 형제는 그걸 너무나 진저리 치게 싫어하기 때문에 가령 살짝 가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 바로 주먹이 날라와요. 팍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종의 어떤 친밀감, 친밀도, 깊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좀 육체적인 반응, 몸 차원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 타인을 이렇게 물화하고 나의 욕구를 아주 절대화하지만 타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타인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극도로 인색한 어떤 이런 어떤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그래서 타인의 신비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알아보는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올바른 관계, 아주 그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충동들에 못 이겨서 뭔가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음란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띨지언정 타인과 정말 깊이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병든 어떤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고독을 견디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아까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고독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고독을 견딜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가 분명해야 타인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고독을 견디는 것, 그리고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것,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 이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에바그리우스가 이 음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같이 좀 볼까요?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좀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옛날 이제 그 수도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남자 수도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그 여성 차별적인 그런 이제 시각이 들어 있을 거예요. 들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바꿔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이제 남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치환해서 들으면 될것 같아요.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느니 불에 다가가는 것이 낫다. 여기에 젊은 여인들이 계시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여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젊은 남자에게 다가가느니 불에 다가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느니 불에 다가가는 것이 낫다. 그대도 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대가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 고통을 느끼고 즉각 뛰어서, 펄쩍 뛰어서 물러난다. 그러나 여인들과 하는 이야기로 뭔가 마음이 달콤해진다면 멀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게 얼마나 많은 경험과 실패와 뭔가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쌓인 경험의 이야기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에바그리스가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남자는 여자에게서 낫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소금은 바다에서 낫지만 물에 가까이 가면 녹아버린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낫지만 여자에게 가까이 가면
녹아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물가에 자라는 풀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인들과 함께하는 속에 무절제의 욕정이 자라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그 수도 생활, 수도승 생활의 어떤 이제 경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크고,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루터기에서 타오르는 불의 힘을 잡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배부름으로 불붙은 방종의 힘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둥이 기초 위에 놓이는 것처럼 음란의 욕정은 배부름 위에 쉰다. 폭풍우에 시달리는 배가 항구를 향해 서두르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영혼은 고독을 찾는다. 저 배는 사실 위험을 가져다주는 바다의 파도를 피해서 달아나고 저 영혼은 멸망을 낳는 여성들의 모습을 피하는 것이다. 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제 관계로 부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음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할 줄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성적인 이성들 사이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정말 어떤 이제 깊은 고통들을 겪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에 아마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로부터, 죄의 체험으로부터 각자의 고통의 체험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고통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진짜 그 나와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의 체험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죽음의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죽음의 체험 안에서 성적인 유혹도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성이 생명과 연관되고, 죽음의 체험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음란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뭐 다행히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성적인 에너지도 좀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도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탐식이라고 하는 것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것에서 단식을 하면서, 그 탐식을 이제 이겨낸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란에 대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탐식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본적인 더 깊은 데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의 좌절,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이제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것이 음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깊은 면에서는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계의 좌절이라든가 어떤 존재의 어떤 생명의 위협,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음란의 어떤 유혹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음란의 어떤 유혹 안에서도 그 처방은 사실은 이제 그 단식 혹은 절제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 에바그리우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음란에 대한 처방으로 사실은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을 많이 마시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음란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네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은 아마 이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음식에 대한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 그 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경계시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음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탐식 다음에 오는 것이다. 탐식과 연결된. 그래서 탐식의 첫 번째 잔여가 음란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어떤 표현은 내가 육체하고 맺는 관계가 왜곡된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인, 어떤 한 인격으로부터 그 사람의 육체만을 취하고, 한 주체로부터 인격을 분리해서 그냥 육체만을 취해서 나의 쾌락을 절대화하면서 그 육체만을 사용하는, 그래서 인간을 물화하는 것, 사물화하는 것이 사실 음란의 모습이다. 그래서 일종의 폭력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요즘 겪고 있는 어떤 미투 운동, 이런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볼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음란에 대해서도 처방은 뭔가 어떤 내 육체에 대한 절제 혹은 단식,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나 내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알아주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자신과 관계를 정말 잘 맺어가면서 고독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수 있을 때, 알 때, 비로소 타인과도 참된 관계, 그 사람을 사물화해서 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참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일도 가능해진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탐욕 혹은 인색이라고 하는 그세 번째 죄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